뭐가 세영씨 맞는 거예요? 어른들이 겹사도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? 아니에요. 그럼 뭐예요? 피하지 말고 얘기해. 아까 할아버님 말씀 못 들었어요? 이혜린 씨 있잖아요. 왜 자꾸 나한테 와서 이래요? 내 마음이 아닌데 어른들 생각이 뭐가 중요해요? 세영 씨만 솔직하면 돼요. 나머지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요. 나만 믿고 따라하시면 안 돼요? 아니라는데 정말 왜 이러세요? 좋아한다면서 왜 자꾸 괴롭혀요? 나 좀 편하게 내버려 두세요. 부탁이에요. 참아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건 자요. 사랑했던 이거 한 잔 마시고 푹 자라고요. 이미 손 떠난 시험 괜히 생각하다 잠 설치지 말고요. 우리 예린이 저희 집안에 며느리를 삼고 싶은데 허락을 해주시겠습니까? 나도 항상 함께 할 것처럼 사랑했어. 이제 그렇게 떠나가죠. 다녀오셨어요? 아, 네. 할아버님이 하실 말씀 있으셔서 부르신 거 맞죠? 뭘 하세요? 우리 예린이 며느리 삼고 싶으시다고. 아버지 축하해요. 옛날부터 한 PD 좋아했잖아요. 축하받긴 좀 일러요. 아직 결정된 것도 없고요. 예린이 나 좀 보자. 네. 갑자기 결혼 얘기가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네? 저도요.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실 줄 몰랐어요. 네 생각은 어때? 난 물론 100% 마음에 드는 건 아니야. 그 집안이 가부장적인 것도 걸리고 미숙이도 너 마음에 안 들어하고. 재성이랑 너랑은 요즘 어때? 똑같죠 뭐. 오빠도 아마 많이 놀랐을 거예요. 그 집안이야. 어른들 말이 법이니까. 재성이도 널 다시 한번 보려고 할 거야. 네가 좋다면 난 반대는 안 하겠지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좀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어. 네, 신중하게 생각해볼게요. 어쩐 일이야? 다신 상종도 안 할 것 같지 굴더니. 정미아 씨가 아파가 오늘 병원에 갔다 왔다. 병원에서 뭐래? 간 수술하고 무리해갖고 그렇겠다 하는데 니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이가? 집으로 왔으면 괜찮나 보네. 나 요즘 바빠. 거의 갈 시간 없어. 그래도 너가 엄마한테 시간 좀 내줘야 되는 거 아이가? 누가 내 엄마야? 난 한 번도 그런 여자 내 엄마로 생각해본 적 없어. 그러니까 자꾸 강요하지 마. 그래가 아까 전화도 안 받았나? 나 오늘 청혼 받았는데 내가 그 전화를 받아야겠어? 뭐? 청혼 받았다고. 재성 오빠 집에서는 우리 엄마가 내 친모인 줄 알고 있으니까 그 여자 들키면 안 돼. 그러니까 그 얘기 하려면 전화하지 마. 아이씨, 못돼 빠진 가시는 아무리 그래도 지나준 엄마한테 너무하는 거 아이가 진짜. 간까지 때렸으면 몸 관리는 자기가 해야지. 나보고 도 뭘 어쩌라고. 어른들 걱정하시니까 오늘 일은 얘기하지 말자. 알았어요. 지연이 이리 줘.